네, 안녕하세요. 애니포입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드디어 왔어요. 이번엔 주인공 물건이 아니에요. 적으로 등장하는 블러드 스타크와 나머지 한 명 이름 뭐였는데 까먹었다. 나이트 로그였나? 네, 걔가 쓰는 무장이죠. 변신기 겸 무장이에요. 네, 변신기 겸 무장. 변신기 겸 무장으로 쓰고 있는 디럭스 트랜스팀건을 가져왔습니다. 네, 트랜스팀건이에요. 변신한다는 트랜스와 증기라는 스팀을 합쳐서 나온 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보시면 자, 이게 빌드에서 나오는 이제 빌드 드라이버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의 풀버틀 인식 기능이 있는 아이템이에요. 전용 무장인데 과연 얼마나 저를 놀래켜줄지는 일단 열어봐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풀버틀로 미스트 매치, 변신이라고 쓰고 미스트 매치라고 쓰네요. 미스트가 이거 미스트 그 분자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그거 매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배트 풀보틀, 박쥐 풀보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변신 연총이에요. 연총. 변신 연총이 뭐냐면 변신은 아시죠? 근데 이제 연총은 이 연자가 연기할 때 그 연자거든요. 그리고 총은 말 그대로 총 하는 거에 총이 맞아요. 그래서 연기총이란 뜻. 그래서 트랜스건이랑 트랜스팀건이랑 트랜스팀건이랑 트랜스팀건인 것 같아요. 말하기 겁나 힘드네. 그리고 여기 빛난다 울린다 디럭스 트랜스팀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뒤에를 보시면 이제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차피 아시는 대로 우린 다 할 거니까 나중에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왼쪽, 그리고 위에, 밑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나나나, 행복한 개봉 시간. 개봉, 개봉, 개봉.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짜자자자. 이것도 단단해. 우와. 설명서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보도록 하죠. 와우, 아주 좋아요. 트랜스팀건, 그리고 여기 풀보틀, 배트풀보틀이에요. 꺼내보도록 하죠. 크기 진짜 작네. 어우, 너무 작은데? 원총인 줄 알겠다. 야, 이거랑 쓰지는 못하네요. 이거랑 배트 풀버틀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두 개가 다예요. 내용물은 이거 두 개가 답니다. 일단은 트랜스팀건 모양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나 있고요. 오, 타이어 자국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파이프 세 개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나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 풀버틀 인식 레일이 있네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트리거, 그리고 뒤에 보시면 스위치. 이거는 아하, 이건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배터리 넣는 부분. 괜찮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배트 풀보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스트 매치가 있는 다른 일반 풀보틀과 다르게 얘는 B밖에 안 써있어요. 오, 배트. 어우, 좀 징그럽다. 옛날에 그 드라이브 그 체이서 같은 느낌이에요. 오호, 배트. 딱 박쥐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레일이 이렇게 있고, 뭐 다른 건 뭐 다른 거 없네요. 이 정도예요. 이것도 혹시 베스트 매치가 되는 게 있을까요? 이건 정말 모르겠네. 그 다른 거는 여기 이니셜이라도 적혀있어서 뭐랑 베스트 매치가 되는지 알 수 있겠는데 얘는 전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박쥐라면 키바 아닐까? 키바? 키바. 네, 자, 그럼 한번 배터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뻔하겠죠. 뭐 A3 사이즈가 두 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영상을 보셨듯이 저의 말은 항상 비껴나가질 않죠. 따다다다. 브란스 침건 역시 왔습니다. 자, 그럼 넣어보도록 하죠. 사라바람 보라삐람 보라삐람. 오케이, 됐고요. 이제 넣고, 오케이, 완벽합니다. 퍼펙트. 자, 이제 스위치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름을 말해줄까 아니면 이름을 말 안 해줄까 매우 궁금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고! 응? 응? 뭐 이름 말 안 해? 어라? 뭐야? 뭐지? 뭐야? 작동을 안 해. 오,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왜 작동을 안 하지? 혹시 배터리 문제일지도 모르니까 한번 다른 배터리를 써보도록 할게요. 노브랜드가 드시면 맛이 간 건가? 저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고장났으면 어떡하지? 어? 뭐야? 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작동을 안 해요. 새 건전지를 꼈는데도 지금 작동을 안 해요. 큰일 났네. 망했다. 어떻게 된 거지? 아, 씨. 건전지 3개 사게. 아이, 말을 해줬어야지. 아니 뭐 현서 안 본 내가 잘못이긴 하지만, 아, 너무하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러냐. 아, 너무하네 진짜. 아, 혹시나 해서 열어봤는데. 아, 진짜. 아, 반다 이것도 진짜. 뭐 어쨌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트랜스팀건 이래요. 좋은데요? 자, 그럼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
네, 공격할 수 있는 방어쇠 기능은 한 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박스 뒤에 있는 것처럼 꼽아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배트. 뭐야, 멋있는데? 멋있는데?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돼, 주인공보다 적무기에게 이렇게 반하면 안 돼.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넣으면 bat 박쥐죠. 그리고 미스트 매치, 그리고 빼빼빼빼빼빼 파이어 이러면 이제 파이어가 쏘는 거예요. 쏘는 거, 총 쏘는 거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러고 이제 변신이 되는 거겠죠. 아니, 멋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오. 아, 진짜 쩌네. 어떻게 이러냐. 자, 한 번 더 누르면 필살기가 나갑니다. 필살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스팀 브레이크하고 배트하고 끝이네요. 한 번 더 눌러볼까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오, 배트 소리 봐. 이야. 오, 괜찮은데? 자, 그러면은 이걸로 해볼 건 이게 끝이 아니겠죠. 한번 다른 풀버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 풀버틀인 래빗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Go! 오, 멋있어. 빛나는 거 겁나 멋있어요. 풀버틀이 꼽히면은 스팀 어택이라고 나오나봐요. 오. 오, 좀 멋있는데, 이거? 오. 자, 한번 쏘면서 한번 흔들어 볼게요. 와, 이거 풀버트 빛나게 하는 거 진짜 멋있네. 아, 이걸 빌드 드라이브에도 넣어주지. 아, 아쉽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풀버틀은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풀버틀이란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껴볼게요. 택. 풀버틀. 스팀 어택. 네, 맞네요. 딱히 뭐 추가가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한번 뒤에를 볼까요? 레인을 보시면 이 부분이 아예 없네요. 이 배트 부분은. 그래서 가운데가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풀버틀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번호 써 있네요. 002041.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램 스팅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직 더 남아 있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풀버틀로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바로 빌드 드라이버에 꼽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배트 풀버틀과, 배트가 생물이죠, 무생물인 탱크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이름만 나오고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럼 바로 필살기. 네, 똑같습니다. 필드 드라이버에서는 뭐 딱히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꼽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풀버틀을 읽을 수 있는 게 나왔기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소리도 되게 좋고요. 웅장하고 아주 좋아요. 혹시 뭐 제가 못한 다른 기능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서를.
아, 여기 위에도 배터리 넣으란 말이 있네. 아, 진짜. 아, 멍청한 놈이 진짜. 내가 멍청한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뭐 다 했던 거고. 네, 없네요. 역시 저예요. 완벽하게 다 예상을 하고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변신연총 디럭스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매우 만족이에요. 물론 기믹이 적긴 해요. 하지만 제가 이걸로 만족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계속 뭐 아직 길드가 발견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뻔했던 길드 드라이브 음성에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왔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주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꼽는 것도 좋고요. 일단 멋있는 거는 표고들 자체가 빛나는 게 정말 멋있어요. 그 왜 빌드 드라이버에는 이걸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넣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걸 넣었으면 이게 안 팔렸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걸 안 넣은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 마음으로는 매우 만족입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말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알아요. 이거 합쳐지는 거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거는 오로지 트랜스팀 것만의 리뷰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리뷰를 하게 되면 그거랑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고 나중에 할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하는 거하고 필살기 쓰는 것까지 한 번씩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Go! 네, 이렇게 해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